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의 우리 국민들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용산이 이겨야 국민이 이깁니다. 우리 강태웅 후보가 이겨야 민주당이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 강태웅 후보의 선거 결과가 이번 선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측은 정말로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용산 구민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에 만족하시면 현상을 유지하시겠지만 지난 2년간 이들의 집권 기간에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이 나라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파탄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강태웅 후보의 당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도 그랬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도 발표되는 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단 한 표, 단 한 표로 이 나라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표, 주변 사람들의 단 한 표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결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의 내일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 나라 운명이 걸려있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은, 외면하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정치는 싫은 거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야. 까마귀 노는 것에 백 노는 가지 마라. 이 말은 기득권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국민이 포기하는 만큼, 여러분이 외면하는 만큼이 바로 그들의 몫입니다. 국민의 몫을 찾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과 손잡고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주인의 위치를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대리인 일꾼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주면 안 됩니다. 주인이 지엄하다는 것을, 주인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강태웅 후보가 아슬아슬한 표차를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국민이 이기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읍소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큰절을 하고 위기를 과장하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지도 모르니까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하던 행태입니다. 역결집을 노리고 지금 자신들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151석 승리가 최대 목표입니다. 일당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한 표가 부족합니다. 절대로 교만하게, 절대로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 운명이 걸려있는 분수령과 같은 이번 선거에서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들이 일당을 차지하는 날 국회의장은 그들의 몫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나마 그들의 폭주를, 역주행을 저지해왔던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혹여라도 과반수를 차지해서 국회가 그들에게 장악되는 순간에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이 나라를 퇴행시켰는데 입법까지 좌우할 수 있다면, 법률과 시스템 제도까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이 나라 붕괴가 도래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 드리건대, 민주당에게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폭망한 경제가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도를 뜯어 고쳐서 우리가 수십 년간 목숨 바쳐 피 흘려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막겠습니다. 평화를 지킬 기회를 주십시오.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경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무너집니다. 국회에서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계약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151석만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과 민주당 당직자를 포함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패배할 것처럼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짧은 시간에 역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다시 역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순간에 국민들께서는 우리를 경계하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절박하게 국민들께 호소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승리의 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웅 후보 꼭 국회로 보내주셔서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